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오늘 낮 12시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추가된 이후 의심 사례가 접수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향 상황 점검회의에서 전국에 발령됐던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우선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합동 점검 결과 농장 초소 등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고 일부 농장과 관련 시설의 방역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어제 강화군에서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확진된 이후 예찰 과정에서 한 건의 의심건이 또 발견되는 등 확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한층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12시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연장됨에 따라 전국의 돼지 축산시설 근무자와 관련 차량들의 이동은 토요일 낮 12시까지 제한됩니다.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 장관은 특히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연장 기간 동안 반드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접경지역 하천 주변과 주변 도로의 소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지자체, 행안부, 국방부, 농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의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도축장 분뇨 처리 시설 등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고차원적인 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부에서는 돼지 운송 차량 운전자 하차를 금지하고 도축장에 소독 전담반을 배치해 시설 내외부와 가축 수송 차량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는 가축과 분뇨에 이어 출산 차량도 타지역으로 반출입이 통제됩니다. 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파주에서 지난 17일 첫 발병한 이후 어제 강화군까지 모두 6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강화군에서 신고된 의심 사례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 중이며 결과는 오늘 오후 나올 예정입니다. 또 오늘 오전 경기도 양주시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초기 방역조치 등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